9일 만에 등판한 윤성환 시즌 8승에 도전합니다. 기아는 우완 이민우를 선발로 세웠습니다. 한 점 뒤진 3회 초 박계범의 큼지막한 뜬 공에 동점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어 또 하나의 희생플라이로 삼성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승리 투수 요건을 마친 윤성환이 내려간 뒤 7회 마운드에 오른 장필준이 연속 6타자를 모두 범타로 돌려 세웁니다. 아슬아슬한 한 점차 리드 속 투아웃 이후 만루 찬스를 잡은 삼성. 박계범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는 적시타에 주자 2명이 홈베이스를 밟습니다. 불붙은 삼성의 타선, 이어 5명의 타자가 연속 적시타를 때려내며 타자 1순 빅이닝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0-1, 9회 8득점에 성공하며 광주의 승기를 꽂은 삼성은 오늘 올 시즌 기아와의 마지막 대결을 펼칩니다. 생생 베이스볼 김다나입니다.